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인터넷 강의는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전에 좀 이제 모예킹 쪽 인터넷 강의하고 그다음에 요거 책 나오기 전에 인터넷 강의를 찍어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한달 동안 감기 때문에 뭘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침이 조금 나고 있는데 그래도 강의를 할 정도는 되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 강의는 이제 최근에 나온 IT 엔지니어의 투잡 책내기입니다. 제목이 제가 출판사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요. 조금은 어색하지만요. 최근에 이제 글쓰기 강의도 몇 번을 하고 또 IT 엔지니어 대상으로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멘토링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글쓰기나 이렇게 책 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 번역 그 출판사 통해 가지고 외국 번역 수출한 거까지 해서 약 15권 정도의 이제 책이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출간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씩 제가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특히 IT 기술 책을 집필을 하면서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뒀다가 어떻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이제 배포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이전에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던 그거 대상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고요. 책을 않으신 분들도 볼수 있도록 작은 적은 금액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정말로 디테일하게 저하고 같이 이제 멘토 10가까지 하면서 하는 강의는 유료 강의는요 별도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강의에서 제가 다룰 내용 목차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책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저처럼 어떤 자기 역량 강화나 아니면은 교육을 위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책을 쓸때 이제 무턱대고 나 글쓰기 좋아하니까 책을 쓰겠다 해가지고 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분명히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끈기도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습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책을 쓸때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고 썼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출판 프로세스 출판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책 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이런 출판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이유는 없죠. 솔직히 왜 작가는 글만 잘 쓰면 되겠지만은 출판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출판사들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 출판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제 편집자분들도 이해를 하겠고, 그런 편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계속 작가하고 일을 해서 책을 같이 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그만큼 책을 쓰는데도 즐거움도 있고요. 책을 쓰는데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될 겁니다. 그리고 계약 문제도 제일 중요한 계약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출판 프로세스를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작가 입장에서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부터 실전이죠. 원고를 작성할 때 고생하지 않는 법인데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글쓰기 사례입니다. 모든 책을 기술책,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에세이 책이나 뭐 이게 한 300,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의 그러한 에세이 책 같은 경우와는 달리 좀 크죠.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를 좀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독자들도 그 정도는 봐야 IT 기술 쪽한 분야에서 좀 배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도 많이 삽입이 되고요. 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림들과 어떠한 명령어들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에 글을 쓸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고생을 했지만은 어떠한 편집 과정, 이게 편집이라는 것보다는 그 탈고 과정에서 이제 작가 입장에서 탈고 과정에서 이게 뭔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뭐한 6개월 걸릴 거, 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초반에는 뭐몇 년, 뭐 2년까지 걸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글을 쓰면은 좀 빨리 쓸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많이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직장도 옮겨 가면서 직장 그 면접 과정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책을 쓰면서 최근에는 이제 교육을 추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스터디 멤버들과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되게 책 쓰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책을 썼을 때 이런 삶들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강의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동영상 강의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요 동영상 강의는 제가 이제 조금 강의가 더 나은 대로 바로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나왔던 책을 읽으면서도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은 한번 좀 이해를 하는데 좀 수월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